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아이가 저렇게 들어 누웠는데 빨리 일어나 주지 않을 때 내가 진땀 빼고 진짜 아. 우리가 아까 그 보기 실시간 투표 보기 나왔던 것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요즘 왕왕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자 과연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함께 또 그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뗐을 때 나는 이라는 주제로 공감 투표하셨는데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네, 자 투표 결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지금 투표를 잘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제 사진 보고 싶으셔가지고 어떡하나요 이거? 자,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실시간 화면만 지금 보이고요. 투표 결과 보이는 데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자. 네. 잠시만요. 이게 투표가 잘 안 되거든요. 결과 혹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저희 PD님이나 작가님께서 결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는 여기 보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이는 걸로 아까 다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투표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과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투표를 진행을 하셨을지 자,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번이 지금 제일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다른 데로 데려가서 진정시킨다라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5번 대안을 주어서 좀 달랜다 이거를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아이한테 뭐, 저기 금붕어 파는 데가 있네. 우리 금붕어 좀 구경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게 좀 진짜 좋은 방법인지, 네, 우리 정 교수님부터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아까 제가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정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대안을 주고 주의를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발달적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네. 가장 말해서 가장 익숙한 정서조절 방략인데 정말 유능한 건 뭐냐면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잘 역경을 딛고다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얘한테 빨리 상황 판단하도록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네네. 다음에 약속해서 어떻게 저가 정당하게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과정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네. 대안을 주고 그러니까 주의를 돌려주는 거는 하시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정도는. 꼭 마치 이렇게 애가 이렇게 뭘 하고서 오 잘해 잘해 하고 갑자기 확 뭐 뺏고 뭐 이러는 그렇죠. 거가 생각이 나네. 저도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있어요. 네. 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게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네. 좀 하자면은요. 네. 그냥 이렇게 완전 엉뚱한 방법으로 설명 아무것도 없이, 저거 봐, 저거 봐.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비법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정말요? 네. 그 절차를 잘 따르시면, 네. 이 대안을 잘 가르쳐 준 게, 우리 아까 네. 그 비디오에서 나왔던 애, 막내가 특이한데, 그리고 혼자 문제 해결했던 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안 사용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네. 예, 이게 중간 절차가 되고요. 그래서도 너무 안 되면 최후 통첩이에요. 그러면 사람 없는 데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너 나 좀 보자 이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장난감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장난감을 많은 앞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저거고 이런 거는요. 다이어트 하는데 뷔페에 데려가서 참아야 되는 거 똑같아요. 먹으면 안 돼. 그럴 때는 빨리 장소를 피하시는 거. 네. 아이들의 자극을 없애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자극을 없애주고 싶은데 애들이 거기서 들어누우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집어서 이렇게 오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저는 사실 2번 있잖아요. 2번요? 크게 혼내거나 때린다.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저는 마트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애를 정말 때리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세게 때리셨어요. 그것도 얼굴을. 어머머. 엄마가 너무 당황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빛이 엄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너무 공포스러운 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고 저는 그 순간 진짜 정말 소름이 끼치게 느꼈었거든요. 안 되지 않아요? 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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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군다나 남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체벌을 하는 거는 네. 아이한테 너무 나쁜 기억으로 그러니까. 남지 않을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합병이야 훈육이냐 이걸로 지금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정서적인 상처를 많이 주는 거 이거는 학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동공 흔들리고 막 이런 거는 그때 아이한테 심리적인 상처가 좀 줄 수 있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우리 김미려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번 고르셨어요? 저는 요즘 5번. 5번 대안을 줘 달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 대안이 나쁜 건도 아니에요. 나쁜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실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지혜롭게. 네. 네. 근데 요즘 그렇지만. 4번도 좀 하기 시작했어요. 4번도. 아, 그렇죠. 네.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데 밥 안 먹겠다고 막 갑자기 물 막 버리고. 네. 하지 마. 이거 사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민폐야? 하나 안 돼, 아마. 오라고 할 때 들고 와. 네네. 아니 근데 며칠 전에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본인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를 봤어요. 누르게 해주죠. 누르게 해주면 안 돼요? 왜 그걸 안 해주죠? 아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그 아이가 요거를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해줘야 될 때는 하는 거고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참자. 사실 이건 부모의 역량인데 참 어렵죠. 때를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 아이들한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때를 부르고 화를 내는 거고 포기하면은 좀 슬프게 우리 말로 좀 조금 이렇게 잦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잦아들어서 슬프게 울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상황을 파악하겠죠. 네. 네. 선생님, 실제로 진짜 아이가 막 때를 부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아까 비법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사실 뭐 대단한 비법은 아니긴 한데. 제가 맨날 방송에서 네, 하는 네.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여태까지 아이들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요. 네. ACT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ACT? 이건 뭡니까? 네,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 네. 네. A가 acknowledgement로 해서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너 너무 누르고 싶지. 네가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먼저 마음을 읽어주기예요. 마음을 읽어줘야죠. 그럼 아이들이 감정이 좀 내려앉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C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아까 네. 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가르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이런 거죠. 그런데 애들이 그러면 네, 엄마. 아, 그러죠. 안 그러죠. 절대로 안 그럽니다, 네. 아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T가 뭐냐면 타겟 비헤이비어. 그래서 이게 대안이에요. 네. 근데 이걸 엉뚱하게 자, 우르르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 내려서 네. 다시 사람들 다 내린 다음에 그럼 다시 타서 네가 눌러. 아~ 네, 많이 바쁘지 않으시면 네네. 이게 아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데요. 이게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가르쳐 주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죠? 그러면 어디 집에 들어가면은 집 버튼 있잖아요. 네네. 아~ 집에 키 있잖아요. 키. 네. 요즘 거의 키로 하잖아요. 네네. 그럼 빨리 내리자야. 내려가지고 키를 네 마음대로 눌러봐. 이게 똑같은 건데요. 이거 똑같은 걸로 다른 걸로도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이게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게... 안에서 못했으면 집에 가서 집에 번호 키는 네가 한번 눌러보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서는요. 네. 가장 훈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도 싫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최후 통첩이에요. 네. 내려. 아. 내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거기까지 분명히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기까지 분명히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머님께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다시 A로 그렇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근데 C를, 그러니까 T를 잘 주셔야 돼요. 대안을. 그러니까 대안을 그렇죠. 엉뚱한 걸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애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주 되면 안 되고 좀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주시면 그러면 해결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정 교수님, 우리 떼쓰기를 그렇죠. 좀 잘 다룰 수 있는 원칙이 그렇죠.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를 좀 아우러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훈육은
애를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니라 애를 위한 거예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배울 수 있도록 네. 가르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엄마들이 제일 어려운데 아이들이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나 이거 싫어.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는 어떻게 이게 싫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게 좋을 싫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내가 싫고 좋은 거는 마치 배고픈 것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누르고 싶어? 누르고 싶구나. 그렇지만 누르고 싶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틀렸을 때는 거길 손을 봐야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나 어떤 욕구를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방식을 부모가 잘 구별하셔서 훈육을 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유사한데 아이들을 수치심을 유발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남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뭐 때린다든지 네. 아니면 비난을 해도 뭐 너 이렇게 행동이 틀렸니라는 건 꽂히면 되지. 그렇지만 뭐 너는 이렇게 성격이 나쁘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창피하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조용히 딴 데 끌고 가서 얘기해요. 전 이런 부모도 봤어요. 조용히 끌고 가서. 네. 저는 어떤 부모들을 질질질 끌고 가서.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모도 봤어요. 누구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얘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네요. 그랬더니 귓속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건 또 아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애가 이렇게 엄마가 그래도 나를 조금 큰 애였어요. 창피하게 하지는 않는구나 라면서 이제 조용히 정말 그 질질 끌고 가는 네네. 방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돼요. 네. 애의 능력, 그다음에 기질, 아까 성향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인식하는지 네. 그런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아니 주변에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애 혼낼 때 딱 깔끔하게 한번 혼내는 게 맞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혼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보충을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고요. 그럴 땐 좀 놔두고 잘할 때 어머나 이번에 네가 안 누르고 참았네. 네, 이렇게 잘할 때를 방법으로. 잘할 때를 빨리 포착해가지고 어머 이거 네가 오늘 참았구나.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격려해 주시면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잘 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칭찬해 주면 엄청 그렇죠. 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뭐 우는 척한다든지 뭐 때를 쓰거나 할 때는 그냥 네. 보지 않으시고 제대로 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반겨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해요. 자, 저희가 지금 떼쓰기 처방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왜요? 이론은 싫은데 아, 이 말씀 아, 이 말씀 정말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안 된다고 그쵸. 해가지고 어머,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건 다 말짱 거짓말이잖아.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세요. 아. 이걸 제가 여태까지 임상 20년 네네. 동안 아이들 상담하면서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아, 해보니까 그쵸. 돼요 했던 방법이에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사람인데요. 사람이 그쵸.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네. 우리 뭐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고 100번이고 부모된 죄로? 부모된 축복으로. 축복으로 그냥 저희가 그거를 참고 넘겨야죠. 뭐. 자, 저희가 오늘 떼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Q&A란에도 많이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 질문에 바로바로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Q&A. 자, 오늘 첫 방송 이제 개편하고 첫 방송이라 막 여러 가지 복잡한데 Q&A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일단은 저희 그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먼저 엄마를 때린다는 그런 사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저를 때립니다. 계속 참아줬더니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저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훈육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아까 그 공감 질문에도 아이가 엄마를 이제 때리는 그런 얘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었었잖아요. 우리 미련 씨는 한 번도 맞은 적 없나요? 있어요. 아유 애한테 맞고 살았어요. 어디 맞았어요?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때리더라. 했어요? 그래서 예 같이 저도 같이 때렸어요.
자, 이런 방법 어떤가요, 선생님? 이럴 때. 네. 아직 자꾸, 저기, 모아가 네. 이제 만 2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나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 2세 되는 아이가 남의 입장을 생각할 만큼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엄마가 딱 같이 때리면, 엄마가 날 왜 때리지? 이렇게 되지. 내가 나를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구나를 몰라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는 나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 얘가 분명히 말로가 안 돼서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가 통역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너 이래서 화나서 엄마 때렸지. 안 돼. 요게 딱 잡으실 거예요. 아, 잡고. 네. 저도 그 잘하고. 이렇게. 네. 헉! 때리려고 아마. 드라마에서 네,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은 말로 해야 돼. 근데 애들이 그걸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아까 이론은 뭐 되는데 현실이 어려워요. 네네. 이러시잖아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아이들에게 자기 목소리가 돼요. 엄마의 목소리가. 네.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내가 화나요. 이게 한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네네. 말고 하세요. 네. 자, 일단 뭐 아이한테는 계속해서 아이가 알아들 때까지 가르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이제 방송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우리 시간이 쏙 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정 교수님 한 말씀만 좀 들려주세요. 우리 얘기 너무 예쁘시죠? 근데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도 누구나 다 그렇게 이뻐하고 존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끔 가르치고 다스려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게 네.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용기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든지 어머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김미려 씨 첫 번째 네. 공감봉으로 나오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쵸. 예. 시간 좀 늘려주세요. 일단, 예, 정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네.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얻고 가서 정말 너무 뜻깊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개그 응원으로 다시 할 때 네.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고 있을 거고, 네네. 무엇보다 더 기대되는 건 엄마 김미려로서, 우리 모아 엄마로서 네. 더욱더 행복한 모습. 제가 많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그 개편한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화내지 않고 내 아이 가르치기. 과연 이 불가능한 주제가 가능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공감 부모가 저희 라이프토크 부모를 찾아주시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Breaking into beats. Didn't call.